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성령 시리즈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구약부터 저희가 좀 이렇게 성령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모세오경에도 성령이 나오지만은 어제 했지만은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사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뭐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사사들이 좀 다스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장면 이렇게 인데요. 근데 너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좀 아쉬워서 오늘 좀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임하게 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이렇게 수행해 가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다른 데는 다 그런데.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에는 그게 없을까요? 예.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영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뜨십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직접 뜨세요. 누구하고 함께? 여호수아하고 함께. 이 가나안 정복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다윗도 그 이스라엘 통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이렇게 통일한 왕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뭡니까? 여호수아도 정복왕이고 다윗도 정복왕이죠. 근데 여호수아의 정복왕의 의미는 뭐예요? 아니, 생판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생판 처음 몇백 년 만에,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이 강성해져 있는 가나안 민족을 물리쳐야 되는 전쟁인 거예요. 이게 또 약간 또 차원이 틀리고 사실 어마어마한 전쟁 이렇게 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한 사람의 어떤 몇 사람의 그런 어떤 담대함 정도로 사실 쉽지 않은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와 함께 뛰는 것을 직접 이제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만 해서 쭉 한번 여호수아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율법을 잘 지켜라, 주야로, 8절만 한번 읽어볼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 율법에 모세에게 명한 모세오경에서 시내산에서 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예, 정탐꾼 12를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고요. 예, 장면 이렇게 이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쟁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 전쟁입니까? 첫 번째 성이 어느 전쟁입니까? 예, 여리고 성이죠. 그런데 여리고 성에 침략을 하기 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전쟁을 지금 누가 수행한다? 실질적인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실질적으로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뭐 전쟁을 하려면 전다 단단히 신발을 끊어매야죠. 그런데 신을 벗으라. 예. 믿으라는 거죠.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죠.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게 첫 번째 모습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라 소리 질러서 무너졌어요. 근데 소리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죠. 예, 6일 동안 돌고, 6일, 7일째, 예, 7번 돌고 소리 지르라 그랬죠. 예, 이 전쟁이 어떻게 수행된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 모여 순종해서, 예, 이긴 전쟁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 소리 지른다고 뭐 건물이, 성벽이, 그 단단한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했고, 소리까지 지르라는 것까지가 명령이었잖아요. 소리를 딱 질렀더니, 예, 무너졌죠.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죠. 예, 하나님이 하라 그랬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가. 다 하나님이 한 거죠. 예, 아무것도 한거 없이 그냥 돌고 무너뜨렸으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이 아는 거예요. 아, 여호와수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또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민족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네.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 전쟁 중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네, 달과 해와 달이 멈추는 전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호수아 10장인데요. 아모리 사람과의 어떤 전쟁 중에서 이 전쟁을 그 하는 중에 는 태양과 달이 멈춤. 태양과 달을 여호수아가 멈추게 할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기고 싶은다 그래도 지금 막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까지, 왜 계속 점령에 갔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전쟁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계속해서 이겨야 되니까 하늘에서 막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고,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해와 달 누가 멈추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10장 1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뭐요? 여호와께서 싸우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늘의 큰 우박과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남방 왕을 점령하고 또 북방 왕을 다 점령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의 전체를 거의 다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되고, 이게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이제 서쪽에 이제 요단강 서쪽 건너와서의 서쪽에 우리 아홉 지파, 그리고 이제 반대편 아홉 지파 반이죠. 또 동쪽에 또 이미 자기들이 원해서 루벤과 이렇게 갓과 므낫세 반지파인가요? 예, 세 지파 이렇게 에게 주고, 이게 이제 아홉 세 2.5 지파, 그 다음 이쪽에 아홉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그이이 가나안 어떤 전쟁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직접 뛰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전체적인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사람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과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어떤 교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통하여, 선택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법인데, 그런데 이 가나안 이 전쟁은 너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직접 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여호수아는 자기 힘으로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듣고 인도함 받아서 전쟁을 수행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여호수아가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니죠. 기브온 주민이 왔을 때 몰래 꾀를 내 가지고, 왜 하도 자기네들이 그 기브온 주민이 들어와 가지고 꾀를 내어서 속였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인이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종노릇 하긴 하는데, 왜냐면 다 물리쳤거든요. 물리쳤는데 그 민족은 기브온 주민은 살게 된 거죠. 왜? 속여서.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여호수아도 묻지 않는, 여호와께 묻지 않은 때도 이렇게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여호수아는 이큰 가나안 전쟁, 최초의 전쟁, 이 땅을 처음으로 정복하는 이 전쟁, 이미 엄청난 민족들이, 강성 민족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싸우지 않으면,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 전쟁. 왜 그래요? 아직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은 군사,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함께 싸워줄 용사들이 있었다고요. 이미 그 땅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보면 함께 합류하고 준비된, 훈련된 병사들이 또 있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뭐요? 이 가나안 전쟁은 이미 군대가 있고 군사가 있고 힘이 길러진 민족,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뭐 출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 이게 사실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훈련을 많이 했죠. 전쟁을 그 전부터 전쟁을 해 와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됐다고 할수 있는데, 또 옆에 또 갈렙 이런 사람이 있어서 했는데, 그몇 사람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이렇게 뛰셔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장면,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늘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뛰시고, 근데 요즘에는 또 성령 시대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순절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경험하셔서 굳이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성령을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다 가이드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어떤 귀한 어떤 좋은 모델을 또 제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생애 공부를 계속하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또 신약은 또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 당시에 교회들은 어땠나,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아 나도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바울이 성령의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뛰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협력하여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또 우리와 협력하는 거죠. 우리가 철저히 성령님께, 이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고, 가장 좋은 것은 맹하게 이렇게 계속 뭐 기다리지만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거기만 해봐도 너무 자세히 나와 있죠. 이렇게만 말씀에 순종만 해도 선생 말씀하자니까 축복받는다고. 이 말씀과 이때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으면서 또이 여호수아의 승리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소망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믿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또 승리 마인드, 빅토리 마인드를 가지시고요. 또 전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